작은 B 세그먼트 SUV 모델들이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동식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우체국 2호 박스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총 36개가 일단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겨넣어 볼게요. 40개. 자,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이 루프가 살짝 깎여 있거든요. 이 끝쪽이 깎여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문이 닫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넣어 보겠습니다. 41, 42 앞쪽에도 자 43개 여기 넣으면 문이 닫힐까? 일단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45개를 이렇게 우겨 넣습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45개 오! 45개 들어가고 이 안쪽에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깎여 있어 가지고 박스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빈 곳을 찾았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안 들어가는데. 46개 됐다.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일단 45개까지 이렇게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할 때 최대한 이 공간을 넓힐 수 있을 때까지 넓혔거든요. 일부 모델은 이 뒷좌석 각도를 살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보는 모델들도 있지만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이제 의자를 눕힐 수는 있지만 이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XM3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루프가 많이 깎여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조금 손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전동식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38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빈 공간에 나머지 박스를 조금이라도 더 우겨 넣어 보겠습니다.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42, 43 자, 43개는 안 되고 자, 두 개를 뺄게요. 41 이렇게 어디? 아, 눌린다. 자, 이 박스들은 이 윗부분, 이 블랙박스 있는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잘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8개. 더 이상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트렁크 턱 높이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공간에 이 박스가 들어갈 정도의 높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무언가 수납하기는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판넬을 빼놓고 측정을 했다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는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 트렁크의 길이도 조금 긴 편이고 2열 시트를 접어놓게 된다면 그래도 꽤 긴 짐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금도 살짝 박스들이 눌리면서 닫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전동식이었으면 바로 위로 올렸을지도 몰라요. 여기 이렇게 박스가 조금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코나는 이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전고는 가장 높고 이 트렁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2열 시트를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처럼 이 트렁크 밑바닥에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스를 촘촘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4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46개,
XM3 하이브리드가 38개였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씩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48개. 오, 48개까지도 들어갔고 이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자, 49개. 오, 이제 진짜 꽉 찰 정도로 박스가 들어갔고 저희가 박스를 50개 접었는데 이렇게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자동차의 크기와 트렁크 공간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코나가 박스 넣기에도 조금 더 유리한 이 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게 들어가기도 했었던 것 같고 용량 자체도 차체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작지만 트렁크 용량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제가 맞춰놨고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이제 B세그먼트 이 소형 SUV 뒷좌석 공간이 절대 좁지 않습니다. 코나가 이 정도면 다른 차들은 훨씬 더 넓을 것 같기도 하고 코나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옵션들이 조금 화려합니다.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원터치는 안 되네. 자, 창문도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LED 전구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 코나 같은 경우 제가 이 구매를 가장 꺼려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뒷좌석 송풍구가 없었는데 이제 송풍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암레스트에 컵홀더도 있고 도어 트림에도 이제 페트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 보조석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있죠. 이 운전석 뒷부분에는 시트 포켓이 없고 이 보조석 부분에만 시트 포켓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하는 모델들이 전부 이 2열 시트의 엉덩이 부분 이 밑받침이 움직이진 않지만 코나는 이 약간의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자,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이 등받이 각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등받이를 눕혀서 앉으면 훨씬 더 편안한 각도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공간도 꽤나 여유롭고요. 다만 요즘 모델답지 않게 썬루프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뒷까지 파노라믹 루프를 만들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거주성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XM3 하이브리드는 길이 휠베이스가 가장 긴 편이거든요. 그런데 뒷좌석 다리 공간이 코나보다 조금 좁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좁은 편은 아닌데 코나가 실내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앞좌석 같은 경우는 소재 측면에서 XM3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뒷좌석은 소재가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원래 이 윗부분이 전부 푹신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뒷좌석은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 그냥 사용이 됐고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범위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코나나 다른 모델도 이 정도 수준인데 XM3 하이브리드는 앞좌석은 좋다가 뒷좌석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니까 그 격차가 느껴지는 게 조금 별로기도 합니다. 뒷좌석 공간이 절대적으로 좁은 건 아닌데 이 아래쪽에 시트 레일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을 놓는 부분이 좀 제한이 된다 뭐 이런 단점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림이지만 저희가 시트 옵션을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열선도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LED 전구가 촘촘하게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뒷좌석 창문까지도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등받이 구조가 코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나가 착좌감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시트의 각도 그리고 길이 이런 측면에서도 코나가 조금 더 인체공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XM3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분은 잘 받쳐주지만 이 허벅지 부분이 조금 뜨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트 포켓은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USB 포트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있고요. 블랙 색상으로 천장이 마감되어 있는 것 대신 이 썬루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쿠페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루프가 좀 깎여 있단 말이에요.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닿진 않거든요. 머리가 닿진 않지만 그래도 천장이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자, 공간은 이거는 그냥 뭐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가장 뛰어납니다. 일단 이 세그먼트의 자동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넓어요. 이게 아무래도 차체 길이도 길고 뭐 엔진도 작으니까 대시보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을 조금 줄여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 시트나 저 앞쪽 대시보드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다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닥이 평평합니다. 코나는 센터 터널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고 XM3 하이브리드는 살짝 센터 터널이 있거든요. 이 차는 평평해요. 마치 전기차처럼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넓은 느낌이 들고 좀 자세를 다양하게 취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밑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뻗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탑승객이 자세를 취하는 측면,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압살할 정도로 이 동급에서는 공간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열선 시트가 존재하지는 않고 이 소재, 이게 뒤에는 이 인조가죽 쓰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들리시죠? 다 전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창문은 내리는 거는 자동, 올리는 거는 이렇게 쭉 올려줘야 됩니다. 뭐 선루프도 좁고, 이게 다른 모델들은 전부 이제 LED 램프가 들어가는데 이제 누런 할로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전반적인 소재, 이런 마감, 생김새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주는 이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뒷좌석 공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